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대응을 기존의 중수본 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산밀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연쇄 집단 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중대본은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별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감염 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예방과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 지정 사례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료 병상과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곳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의 규모 확대에 나섭니다. 이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대상자들에게 과일과 채소, 육류 등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고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경남 거제시와 전북 김제시, 충북 괴산군 등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기준 매월 4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을 늘리고 사용처도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와 지역 농식품 직매장에 더해 중소마트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